댓글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댓글을 막 하나하나 다 보고. 그래서 신고했어? 판단한 게 신고를 했어. 경찰지. 경찰, 그런 경찰이 어딨어. 근데 그 모습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大家好，我现在在韩国家，所以我为了给大家看我的韩国家的一点点的生活开箱子了。可是突然化妆的时候，我跟爸爸开始聊天台南的事情，因为我那时候那个事情告诉妈妈了，所以我以为妈妈告诉爸爸，可是原来爸爸不知道，所以刚刚。 跟爸爸分享了这个事情，然后也说到后面怎么样，因为有些人很多人问我后面怎么处理，所以这边画面有我做什么，所以大家一起看一下。 내용 몰라 아빠? 어, 엄마만 몰라. 알구나. 어. 타이난에 있는 위징이라는 동네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가 망고빙수가 유명해. 그래서 그거를 원래 먹으러 가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타이난역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디팡 마이 위징던 망고술 타이완 요리인가. 아니 언제 아이파드 타칸조 마워러 깡깡 끊었어 요즘 어씨 너무 이상. 와 진짜 又来了又来了为什么 표 찍는 곳까지는 안 따라올 줄 알았지 나는. 그래서 표를 찍고서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같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갖고 이렇게 한 거지.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생방송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거야. 너 제가 카메라로 찍는데 너 상관없어? 또 막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저 아주머니한테 가서 저 사람이 생방송 하는데도 상관없어? 왜 이렇게 계속 말 걸고 다니는 거야. 나는 또 피했어. 피해 갔는데 우연히 경찰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뭐 다행이다 하고서 있었는데 다 이제 건져왔죠. 다 건이 쉬었어. 我是开直播直播，因为你有拍到路的，如果上传到网络上，他如果不愿意的话，你可能就把它删掉或者是改起这样子。我拍到你吗？他说有拍到，你刚刚在那边有拍到。这个部分就不要上传啊，就不要抛到网络上，就把它删掉。哦，我没有，这个没有在网络上。如果他没录到，就当时带这种情况。 可是我刚刚，他就是叫他不要拍了，就叫他删掉。那你现在这个是，可是直播，我觉得这样不太好吧？可是我没到，他直播我知道是他在直播，但。 就你不要拍到我就好。那你就是，如果你真的要直播，就是不要再有人群的地方拍啊，就是不要在没有人群的地方拍。对啊，就是要背景要不要有人。我没拍到他，可是他一直跟着我去，所以。啊，你就是拍到，所以我才叫你删掉。他把我跟你干嘛？他现在是说他觉得有拍到这样。我在做火车。那你就是注意，就是不要。 我刚刚你这个直播你有录影的吗？还是没有？你就去走，我要跟你讲就是走。啊，那你不是我不知道你在走怎样的。好了，那现在我跟他劝导，叫他不要再拍到人这样。好好，因为有些人会，你可以去警察局前面直播没问题。就是你在这种没有拍到人的地方这样，不然你觉得对啊对啊，好，不要就不要再拍到人。好好好。好，那你们就好，对不起对不起。 분명 여기는 셀카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곳인데 너무 극단적이게 너 찍으려면 사람 없는 곳에 찍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경찰이 어딨어? 근데 아 근데 나도 그때는 경찰관분한테 좀 화가 많이 났었어.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되게 어깨 이렇게 펴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모습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내 영상을 내가 다시 봤더니 내가 말을 좀 못하긴 했어. 사실 너무 탓하고 이런. 이 사람 말할 기회 있으면 이 사람도 줘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지. 있구나, 이쪽은 이렇게 있구나. 그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근데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 그냥 아, 힘내 이러고 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같이 너무 화를 같이 내주는 거야. 막 엄청 댓글도 무슨 4천 몇 개가 달리고 그 경찰서한테 연락이 왔어. 그리고 나는 이게 설명을 좀 잘 못할 것 같아. 이제 다른 분이 나 대신해가지고 소통을 해줬어.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아무튼 조금 막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거 영상 올린 다음날 저녁인가 그때 막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 막 TV에도 나오고 경찰에도 엄청 전화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 후로 상세하게 확인을 했나 봐.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했더니 좀 이게 잘못된 거를 아셔가지고 그때 이제 고소하는 거를 도와주겠다고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엄마랑 나랑 걱정이 됐던 건 내가 이걸 신고를 하면은 좀 아무래도 내가 대만에 혼자 사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나도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서 신고를 안 하려고 했어, 원래. 그 사람들은 계속 나한테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신고해라, 뭐 어떻게 했냐 계속 물어보는 상황인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경찰서한테도 물어봤겠지.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내 입장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좀 댓글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댓글을 막 하나하나 다 보고. 그래서 신고했어? 판단한 게 신고를 했어. 근데 우리 지금 아빠 그거 적발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응, 가야 돼. 그거 받고 와서 내가 말해줄게. 약간 예고편처럼. 짜잔. 근데, 불족발은 안 샀네. 불족발? 내가 마저 말해줄게. 그래서 신고를 했어. 경찰서 가서 이제 진술 그런 거를 했어. 뭐 떠올러 찾지.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된 거는 일단 경찰서 가서 진술을 했는데 또 이게 욕설하고 따라다닌 거랑 따로 신고를 해야 된대. 일단 최근에 간 거는 일단 욕설한 거에 대해서 다 내가 겪었던 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이제 두 번째 가는 거는 이번에 또 대만 가가지고. 아 근데 걔는 왜 욕했어? 모르지. 계속 사람들한테 말 걸었었어. 진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고소를 하라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고 고소한 거라서. 걔는 네 유튜브 보기는 하나? 몰라. 안 봤으면 좋겠어. 이번 일로 깨닫게 된 거는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들 위로해주고 엄청 댓글로 화내주고 이럴 줄은 진짜 몰랐거든. 고맙지.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이번 일로 대만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근데 나는 더 좋아졌어. 나는 더 뭔가 더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 고맙게 살아야 돼. 맞아. 우리 고마 감사하며 살자, 인생을.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하면서.